조선 야무지다 이렇게 하고 아무리 높아도 귀가 안 죽어. 개잡듯이 자꾸 하자고 하죠. 아주 대단하게 귀가 안 죽고 뭐 상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그래도 안 싫어하니까 그 사람. 예. 근데 어느 때 이제 민망할 때가 있다니까. 민망 우리는 약간 그지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더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러는데 보복하신다며요 이러면서 보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복 안 합니다. 부모님 보복 안 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민망 아버지가 이제.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왜냐면 여기에 뭐 마가 들어 있고 오크라가 들어 있어. 오크라. 오크라. 그래서 왜 금방 굳어?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제. 아 굳어버리네.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이 마성어도 이게 좋은 게 다 들었어. 굳어버린다는 거 어떻게 굳어버리지? 막 젤처럼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굳어버리는 게 있구나. 이야, 이거는 쑥떡입니까?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자연식으로 뭐 한다든지 정말 이런 거네요. 죽을 직접 해가지고 그리 나가가지고 그걸 만들었어. 그럼 집에서 수시로 만들어 먹었어. 집에서 집에서 전국에다 찍어가지고 이건 우리 동생이 해가지고 온 거고 난 집에서 해먹어.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라고. 쑥떡을 찰떡같이 들으라고 하는구나. 높은 말이. 그 이렇게 하면서 형님 배 다 들어갔잖아. 이렇게 먹으면서 한 7년 됐어요. 울산 있을 때 이렇게 먹었거든. 난 배 싹 다 들어갔잖아. 내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저기야. 누님들 두 분 계시고 형님 계시는데 전부 당뇨 약 잡수지 뭐 혈압 약 잡수 다 잡수거든. 혼자만 안 먹잖아. 그때 병원 가니까 지금 딱 약 먹을 그 시초였어. 근데 병원에서 뭐라냐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관리를 하실래요? 약을 드실래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 식단 바꾸고 뭐 이렇게 있고 운동하시고 하면 되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이 식단이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식단이라고 이게. 아,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 이게 뭐지? 땅콩처럼 먹는거? 아몬드. 아몬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호두. 그 우유도 그냥 이건 우리는 우유 안 먹어요. 이거 먹고. 우유 먹어. 아몬드네요. 네 그것도. 아몬드 이거. 이 바나나도 이게 굉장히 좋거든. 이게 그리고 든든해. 들깨를 생들깨를 갈아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였다가 생들깨. 싹 씻어가 말려가지고. 생들깨. 예. 그래서 엄청 좋아졌지 아주.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검진 가고 이러면은 어떻게 이 연세에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이게. 혈압 정상이지 당뇨 하나도 없지. 내가 지금 눈 허리가 이제.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약간 축농증 수술을 했거든. 망곡증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호흡이 굉장히 불편했어. 울산 대학병원에서 망곡증을 딱 망치로 조각하듯이 찍어내가지고 뼈를 갈가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휜 거를 이렇게 핀 거지. 그러니까 호흡이 이제 좀 편해지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눈 그래 이걸 했으면은 알았으면은 이렇게 안 나빠졌지. 눈이 그래 하면서 당뇨도 딱 올 거고. 혈압도 딱 약 먹어야 될 그 때가 딱 되겠는 거라. 그러면서 눈이 나빠졌던 거야. 그래 진작 이렇게 했으면 눈도 안 나빠졌을 건데. 그리고 이게 되게 든든해.
밥 먹어보자, 사람들이. 그냥 귀리, 검정콩 뭐 이런 거 갈아가지고. 아, 아침 안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뭐 그게 이게 아침이라고 우리가. 아니 근데 오늘 내가 양을 많이 했지. 이제 다른 날 같으면 요거 두 쪽 먹고 뭐 사과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반 먹고 이렇게 조금씩만 먹는데 오늘 내가 많이 썰어놨어. 그래서 계란 하루 하나씩 먹고. 아, 실제는 밥 한 공기보다 많아요. 와, 엄청 많지. 어, 이게 좀 많네. 뭐 굉장하죠 이거. 이게 좋아. 이게 좋다고. 네. 이거 안에 좋은 거 다 들어가서 귀, 들깨, 그다음에 검정콩, 검정콩, 마, 마, 마. 그다음에 오크라. 16일 교수 알지? 네. 오크라. 오크라. 그냥 우리가 심었어. 어, 거기도요. 그래가 내가 말지. 잘 뜨더라고 여기 오크라. 맞습니다. 예. 바꾸긴 했네. 예, 구경했습니다. 내가 시켜줬지. 노루가 가끔 내려. 이쁘게 한 사람들은 다 농사해서 팔고 뭐 하려고 그렇게 뭐 많이 심잖아. 우리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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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딱 우리 먹을 것만 딱 해. 예. 그 도라지도 보여줬어. 도라지. 임시로 해가지고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하고 나는 이제 거기서. 경로당 갈 시간까지 그 일하다가 들어오고 경로당에서 밥을 해. 굉장히 좋아해 사람들이 밥을 하는 밥을 드신다는 얘기입니까? 가서 밥을 해준다는 거 해줘 해준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게 할머니들 일주일에 세 번씩 근데 원래 봉사하려고 갔는데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노인 일자리가 됐어. 그래서 네. 29만원 받아. 29만원 봉사를 하러 갔는데 봉사를 갔는데 돈을 줘. 어, 그, 노인 일자리를 내가 그 노인 일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한 달에 29만원 큰 돈이지. 여기 관리비는 쓰고도 남지. 어, 재밌으시네. 이제 부대 좀 시켜줘요. 우리 경로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보고 가야 되겠네. 아빠 지금 이건 몇 곡도 경로당 가야 되는데. 아니 그래 빨리 가면 되지. 아니 아직 멀었어. 몇 시야 지금? 8시 10분 전. 아직 멀었어? 그리고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있어. 토요일이 얼마 없고. 동로생이 상당히 발전되어있네. 근데 교회식으로 전부 언니 오빠야. 그렇게 만들었어. 왜냐면은 가니까 뭐 어르신 어르신 막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한 사람한테 언니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언니가 돼버려서 이제 다 언니야. 암만 노인네래도. 그러면 되겠네요. 어르신 뭐 이런 쪽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진짜 좋아해요. 너는 한마디 바꿔주니까 그게 좋아. 그러네요. 사실은 뭐 글쎄 그것과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국교회도 새싹해 뭐 이렇게 이제 했던 의미와도 좀 연결되네요. 어르신이 좋겠어, 형님이 좋겠어. 그러니까. 큰 차이지.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거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얘기도 처음에 많이 하고 좋았었거든. 근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이 말씀을 내가 많이 퍼날랐거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했었어. 근데 이게 힘못디 하면서부터는 그걸 못하잖아. 예, 그런 못했다니까. 아까 그 숙제가 만났어. 그 얘기했어. 예, 예. 그런 얘기. 거기서 정말 좋아하고 했는데 2단이랑 돌아갔다고. 그래가지고 다 뺏겼지 뭐. 그때 왜냐면 교회가 없었잖아 이게.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어디 잡아야 되는 그랬던 사람들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기회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정말 이렇게 좋았거든. 근데 요 이런 신문들이 나오는 바람에 이상하게 돼버렸다니까 다. 이단이 돼. 그래 소문나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뭐 저거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단을 딱 찍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면 저 모양이지. 예. 아까 둘이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예, 예. 그 사람이 아주머니. 예, 예. 그 사람이 선전을 그렇게 했어. 기도 안 하고 이단이라고. 이단이요.
그다음에 신모띠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야 되나? 신모띠 이상한 소리까지. 그때 우리가 오면서 얘기했거든. 우리가 이쪽으로 온 게 참 하나님의 발길이었다. 왜냐면 너무 신이 났다니까. 어디 가만히 이런 말 말하면 다 받아들여주고 다 하니까. 그래서 울산에 몇 사람 가기로 하고 막 이랬었다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겹쳐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다니까. 그 얘기 또 다 해서 그대로 했어. 코로나 겹쳐가지고 했다. 그 얘기도. 처음에는 신나더라고. 오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니까 여기서도 많이 모였다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가끔 또 전국에서 오지. 그러니까 신났지. 그래서 우리가 아,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일, 뭐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셨다 이러고 이제 쓰시려고 오셨나 이제 그렇게 하셨나보다 하고 막 굉장히 그랬는데 이래 돼버릴 때 아직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라는 그건가 보지. 뭐 그릇이 그 그릇이 그 그릇이 아니었겠지. 생기 숟가락으로 써라 이래 써라 이래 이렇게 하시나봐. 이제 또 어떻게 쓰시려는지 이제 지켜보셔야죠. 뭐 그래 어떻게 쓰시고 있죠. 안 쓰셔도 할 수 없고 뭐 쓰시면 그만 뭐 이런 거지. 아 이것도 쓰이는 거지 뭐. 네, 뭐 그대로 그대로 쓰이는 거죠. 쓰이는 예, 이렇게 거의 저 10시까지 오래? 가겠다 했어. 아 가도 돼. 충분히 가. 뭐 아, 가고도 남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지.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올 때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오늘 종일 비 오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거기 행선 갈 때 여기는 이제 들릴 필요 없잖아. 원주 종합 터미널도 많이 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며칠 차야? 7시쯤에 그러면 7시. 저녁을 차가? 먹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좀 일찍 나와야 돼. 벗어. 아 차가 저녁 7시라고? 그때도 차가 있나? 저녁 7시. 와 그렇게 늦게까지 차가 있어? 그럼 좀 일찍 나와서 저녁을 먹고 가야 되겠네. 그렇지. 거기서 일찍 나와서 외식을 하고 밖에서 그렇게 하게 들어가면 되겠다. 오늘 세상에는 부처님 오신 날인데 오늘 형제들이 어. 오는 날이니까 부처님 오셨구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까먹었네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좀 나물 좀 뜯어서 죽으려면 되는데. 그래 시간 없지. 나물 뜯어서 죽으려면. 아직 또 가져가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나무 같은 건 뜯어서 죽을 텐데 거기까지 갔다 오다 들리려면 안 되니까. 7시 돼? 예, 분명히 7시. 이거 계란 하나씩 더 드셔도 돼요. 더 먹는 것이 제법 배부를 텐데 지금 오래가 예. 든든해. 그리고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또 저것도 들어 있거든. 여기 단백질도 뭐 들어 있거든. 네. 이렇게 먹은 날은 점심을 안 먹어도 뭐 간식 생각이 없다. 근데 다른 거 안 먹었다 그거 안 먹었나 이런 거 안 먹은 날은 자꾸 냉장고문 열게 되고 뭐 간식 생각 나기래. 이런 거 혈압을 엄청나게. 어이구 웬일이야. 어. 엄청나게 혈압을 좋게 만드는데. 아이고 그래서 또 전화했구나 보고. 살이놀이. 방이 되네. 아이고. 순애누님 최종윤입니다. 목소리 들 옆에서 들으니까 바로 알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 왔길래. 예. 보냈지요. 어, 그러니까 그걸 네. 안 봤다 그래요. 친언니하고 저하고 친구거든요. 예. 어, 오 친구 그래? 계시는 거예요? 친구야.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저번에 가서 2박 3일 하고 왔거든요. 어, 빨리 친구를 했어야지. 아, 그 야 오늘 너 여기 왔으면 되는데 그랬다. 친구 관계고시구나. 같이 올 거 그랬다. 여기 왔으면 됐는데. 아니 내가 미리 알았으면 따라갔지. 그래. 어,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아쉽네요. 아무튼 그러면 7월 중순에 얼굴 보러 갈게. 어디를 가? 우리 집에? 아니, 우리 집에 온다 이 말이지. 일단 서울 경기로. 서울 경기로? 어. 서울에는 누가 있는데요? 어? 나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아주 시골 구석에 혼자 있는데. 혼자 있다고? 예예. 이것이 뭔지 모르네 지금. 그럼. 야 그러면 아무도 안 만나? 예? 요즘 서울 식구들 안 만나? 서울 사람들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강순옥이하고 루디아하고 만나는데 요새는 거의 뭐 잘 안 만났어요. 아, 루디아. 그럼 뭐
내가 또 7월 달에 또 손목 수술이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 언제? 7월 달에. 7월 달에 언제? 7월 5일 날 가봐야 수술 날짜가 잡혀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치. 손해 누나 보고 싶어서 7월 중순에 일정 잡고 있는데. 여기 오면은 뭐 나밖에 없는데 뭐.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갖고요. 용인에서도 아주 시골 더 부석이에요. 그래서 찾다 오기가 이거 만만치 않아요. 아니, 원주도 나는 시골이라고 왔더니만 완전 뭐 기업도시 한가운데. 아,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차편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지하철을 몇 번 타야 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걸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겠네. 예, 차가 없으면 오시기 힘들어요. 예, 그럼 어떻게 다녀요? 요즘 시내 같은데 어떻게 다녀? 나는 시내 한번 나가려면 차 시간을 보고 나가서 지하철까지 가는데 예, 지하철까지 일단 최고에 해가지고 요새는 좀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한 지금은 버스는 한번 타면 30분 걸리지. 거기서부터 다시 기흥으로 가서 기흥에서 또 어디를 가서 어떻게 이렇게 다 찾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억억 걸리죠. 수원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니까. 야, 아니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지금요? 응. 당분간 따로 있습니다요. 여기 혼자 와 있어요. 아, 그랬구나. 그때 나는 집 다 정리해서 들어갔다는 줄 알았어. 아니, 어제 신랑 왔다 갔는데 뭐 군인 마트에 그거 신청해서 뭐 물건 싸게 산다 그래서 같이 장 보고 장 봐주고 또 뭐 음식도 좀 해서 좀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또 음식 해놓고 가져가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또 갔다 오거든. 일이 있어갖고 토요일마다 갔다가. 그럼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쪽으로 왔으면 됐는데 그랬다 그제. 아니 그때는 또 상황이 그런데 이번에는 뭐 이 집도 이거 비어 있는 집이고 하니까 돈들을 일도 없고 식구리 하러 들어왔어요 여기. 왜 이렇게 소식이 없었어? 예? 왜 그렇게 소식이 없었냐고 그 동안에.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잘 있었지? 네. 아이고. 잘 있었고요. 아이고 안 그래도 뭐 전에 뭐 금요일날 가셨지 두 분이. 어디를? 원주에. 금요일날?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고 화요일날 가셨던 거죠? 어제 왔어 어제. 어제. 왔다가 저기 그 행성 갔다가 간다고. 글쎄 행성 저기 그 혜정이 언니. 여기 왔으면 됐을 때 반했는데 그랬다. 아니 나는 그래서 행성은 너무 멀고 원주 가는 줄 알았으면 내가 따라갔지. 같이 보내서. 그러니까. 아유 정말 죄송하고 아쉽네요. 아이고. 아예 정말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이 어찌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원주 가고 싶었는데 아야야 더 아쉽네요. 아유 괜히 또 가슴에 불을 지르네 또. 아 그 얘기를 왜 안 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왜 그러겠지. 우리 목사님은 나 이거 혼자 있는 거 아실 텐데. 아 이거 저하고 교통을 좀 하는데도 이 얘기를 어째 이게 놓쳐버렸지. 야 이게 너무 아쉬워서 죽겠네 진짜로. 아니 행성도 이영식 형제님 혼자 가신다 그랬지 둘이 가실 줄은 몰랐죠. 아이고 이거 뭐 굉장한 불찰이 내버렸네. 그럼 영식이가 나쁜 사람이다. 그래도 혼자 가신다는데 저 형님 목사님하고 같이 가신다. 가족이 보니까 사진이 두 사람이 떴던가. 아이고 지금 조용히 따라 붙인다 하는 정도로 이 생각을 하는데 이래 되고 보니까 너무 아쉽게 돼버렸네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 건수지를 데리고 가야 뭐 일이 되겠지. 맞다. 수면을 빼먹고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 말이야. 아하.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기회를 정말. 예. 어디 가실 때 시간을 주시면.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리 말해서 갔다 왔을 텐데 이제. 그러네 아쉽네.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인가 아직 연락은 안 왔는데 미국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내가 또 순회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또 김천으로 또 어디로 일본까지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나도 이달에는 엄청 바빠요. 수술 앞두고 또 미국 아저씨가 한 달을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에스코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차는 렌터 해가지고 저 아저씨랑 좀 좋네 뭐 좋네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뭐 좋네 뭐 여행 다니면 좋지 뭐 그리고 오늘 또 여행 좋아하잖아 어쩔 수 없이 아저씨가 지금 내가 30년 만에 만나네 네, 친척 아저씨인데 이제 엄마하고 친척이지 다고는 아이들 집안이니까 엄마가 안 쉬고 그래서 그래도 뭐 하여튼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누나 한 분이 계신데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천에 또 형제들 있거든요 우리 이모도 있고 해서 거기서 둘러서 친척들 방문하는 게 된다고 하다가 시간 되면 다시 내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있다가 아저씨는 이제 또 누나 집에 있다가 또 일본 갈 때 같이 또 출발하자고 그러고 그래 일단 우리가 좀 뭐, 네. 빨리 먹고 얼른 치우고 가야 되니까 네, 네, 나중에 더 통화하자고 좀 더 연락을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연락할게 네, 네, 네. 네. 그때 열 이사 온다고 왔다 갔다 좀 말로 와서 아파도 엄청 다 보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이쪽 이사 온다고 근데 그 반대를 했어 처음에는 내가 모르고 난 같이 어드러지려고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 자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꺼졌지? 예 그런 것 같았어 저도 그런데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남편 나놓고 혼자 오는다는 거야 이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얘기 다 해보고 뭐 이런 옛날에 지내온 얘기 다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때 마음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사를 안 했다니까 왜냐면 그리고 남편 모르게 집을 얻어낸다 이거야 그 남편 모르는데 이렇게 오고 가고도 안 하게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다 하더라고 내가 정리가 돼서 올라갔다 했거든 근데 그때 보고 좀 갔다 와야 돼? 그 관계가 좀 그러신가 보더라고요 근데 친구라고 하시는 건 동갑이기도 갑자기? 하거든요 네, 네. 갑자기 그리고 이제 그 처음 우리 초창기 때 교회 만나가지고 예. 우리 애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예. 그래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저 서울교회를 우리가 많이 갔거든 그때 예, 예. 그러니까 그, 예, 거기서 이제 예, 같이 많이 다녔지 같이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그래서 만나서 그 친구 된 지가 한 30몇 년 됐지 한 30년 가까이 됐지 왜냐 초창기 때 만났으니까 그리고 아주 성경을 아는 게 많아 예, 지방 지금 이런 기술이 떠오르 나가네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네. 저게 복음 하모니카 아니라 단음 하모니카. 예, 단음인데도 구멍이 10개밖에 안 돼요. 예. 이게 그 세계에서 가장 하모니카를 잘 푼 사람들은 24구멍 이런 거 안 써. 아~ 전부 이걸로. 이 반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혀로 다 조절하는 거. 아, 혀로 다 조절한다고요? 혀로. 와. 그러니까 혀하고 호흡하고 굉장히 섬세한 기술인데 굉장히 이 하나에서 두 곡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섬세하겠냐고 또 아리랑이 쉬운 노래가 아니야 네. 아리랑이 그렇구만요 내가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한 거지 예, 가르쳐, 아니 가르쳐 정말 그러네요 설명까지 사실은 또 들으니까 아리랑이 한 번씩 했죠 아니 다시 아니 다시, 다시 하라고? 다른 곡도 나올 때 다시 하라고? 너, 다시 하라고? 하셨죠? 아이고 작은 거로 Thank you.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좀 올리고 있고 뭐 그런 거 하시지요? 그건 아니, 난 교회만 즐겁게 해주려고 이제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교회 가서 한번 이제 저 공연을 한번 하려고 하죠. 예, 그 공연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환영하면 또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환영을 누가 안 할 건지 한번 그거는 물어 봅시다. 그건 안 할 사람이 별로 없지. 어디 집회 다른 데 가서 할 때 그때 가야 되지.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같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아 예. 집회가 곧 있기는 있으니까요. 뭐 그때는 오시죠. 또 꼭 충도에서 8월 4일부터 7일까지 그건 같이 이런 집회. 예, 예. 그건 거기에서 아, 이제 공연은 예약되어 있네요. 이제 오시면 돼. 그때는 조금만 하는 게 아니고 섹스폰까지 한 집이라고 내가 했잖아. 그래. 예. 그 한 타임 그 형님이 무대를 꼭 한 번씩 서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이제 비례를 해줄지 그건 안 해주면 안 하고. 저도 기억을 하고 가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든 제정하겠습니다. 시간. 요거는 이제 크로매틱이라고 하는 하모니카인데. 예. 크로매틱 가는 게 하모니카라. 예. 요걸 누르면 이미 예. 이제 반이 올라가고 반이 내려가고. 사람을 우선 이 끌어 당기기에도 충분한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다가